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1008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1007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1번, 21번, 16번, 25번, 8번, 19번, 보너스 번호 40번 순으로 나왔고요. 멘사 노트만의 형제수에서는 21번, 16번, 25번, 19번, 보너스 번호 40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도 스터디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 노트 6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멘사 노트 6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멘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1008회 로또 적용 회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6회차 이내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하는 건데요. 자, 이번 주는요? 네,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회차, 1007회, 1006회, 1005회, 1004회, 1003회, 1002회 6회차 테스팅. 네, 자, 요 잘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 테스팅 회차 2회차가 더 들어갑니다. 1002회 보너스 번호 15번이 있군요. 멘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개의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그 다음 회차까지 보는 건데요. 1001회에도 역시 보너스 번호 15번이 있기 때문에 네, 1000회까지 봅니다. 1007회부터 1000회 사이에 당첨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 합쳐도 7, 8이 56, 56분의 1. 네, 아, 6개 당첨 번호로 치면 6, 8이 48, 48분의 1입니다. 네, 괜히 늘어났다고 괜히 마음 쓰지 마시고요. 자, 적용 회차 1007회부터 1000회 사이에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1008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그럼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우리 멘사 노트만의 확실한 패턴 분석법인데요. 자, 그럼 멘사 초이스 1부터 보겠습니다. 전회차 1005회 집중분석 회차, 6회차 1002회 집중분석 회차, 전회차 1007회 집중분석 회차. 자, 멘사 초이스 2입니다. 1008회 짝수회차입니다. 1006회, 1004회, 1002회 테스팅 회차 1000회까지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3입니다. 멘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개의 시그널 번호가 나오면 집중 분석 회차입니다. 1006회, 네, 15번이 있군요. 집중 분석 체크. 1004회, 자, 15번이 또 있어요. 집중 분석 체크. 1003회, 보너스 번호 31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02회, 보너스 번호 15번, 집중 분석 체크. 1001회, 보너스 번호 15번, 집중 분석 체크. 아, 멘사 시그니처 회차가 지금 확실하게 영향권에 들어와 있고요.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멘사 초이스 1 플러스 체크합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완전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07회, 그래요. 핫한 삼형제 21번과 25번이 나왔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05회 볼까요? 네, 1005회 역시 29번과 보너스 번호 17번 집중 분석 체크. 1004회 7번과 39번 집중 분석 체크. 1003회 1번과 45번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를요. 자, 요즘에 우리 당첨번호 잘 잡는 최고의 패턴법인 멘사 우선순위 1포인트, 멘사 우선순위 2포인트, 그렇죠.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 그들의 짝꿍수와 양옆 이웃수들, 짝꿍수들. 자, 여기서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보 잘 해서 집중 분석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08회 로또 분석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맨사 대접 회차 역시 체크해 드립니다. 꼭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08회 로또 분석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로또의 역사적인 회차, 천회차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야, 천회차, 짝수회차, 이제 1008회 짝수회차, 와, 짝수회차, 이제, 이번 회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맞아요. 10회차 이내에 공격적인 수조합과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이 멸 번호대와 번호대인데요. 자,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로또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999회까지는요. 네, 맞아요. 10회차를 기준으로 번호대가 3번이나 많게는 4번 정도 나왔는데, 자, 1000회부터 1007회까지 번호대가 무려 6개가 나왔습니다. 한 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자, 번호대 뭔지 아시죠? 1001회, 12번, 14번, 10번. 네, 10번대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요. 1002회에서는 30번대, 1003회 패스하고요. 1004회 역시 30번대, 1005회, 와, 20번대가 나왔군요. 네, 20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1006회, 10번대에서 17번, 16번, 16번, 11번. 와, 번호대가 4개가 나왔습니다. 1007회, 그래요. 자, 10번대 또 나왔군요. 11번, 16번, 19번. 자, 이렇게 번호대가 나오는 건, 네, 따지고 보면 당첨번호를 굉장히 잘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우리에겐 유리한, 네, 회차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40번대에서 번호대, 그리고요 단번대에서 번호대가 네, 조만간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건 잡고 가다 보면 네, 그래요, 나옵니다. 끝물, 네,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데, 아, 인내력 싸움입니다. 네, 자, 로또는요, 어렵습니다. 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814만 분의 1의 로또 1등 당첨 확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1번부터 45번 사이에 당첨번호 6개를 한 줄로 잘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통계 분석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회차에 네, 나름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올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요즘에 장기 미출원수, 장미수, 끝물이 자, 요 회차가 요 번호가 회차에 나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유리한 회차가 될 겁니다. 자, 매일 밤 수요 특집, 목요 특집, 금요 특집을 보시면 자, 맨사 패밀리 분들만의 암호, 곧 나올 당첨 번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그렇죠. 99콘. 네. 자, 그리고요. 아, 포비. 네. 자, 그리고요. 시조세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네. 자, 어차피 중요한 거는요. 매일 밤 맨사 스터디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짜 시의성, 음력수 시의성이 사실 먹혔습니다. 그쵸? 3월 19일, 와, 1007회 19번이 나왔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은요, 양력 3월 26일입니다. 음력 2월 24일이기도 하고요. 자, 26번의 짝꿍수 4개. 그래요.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겠죠? 그래요. 자, 3번의 짝꿍수 4개도 역시 체크를 해보고요. 자, 우리는요, 짝꿍수를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당첨번호를 찾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요. 네. 자, 43번의 짝꿍수. 네. 세 개도 일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력수. 네. 2번의 짝꿍수가 예전엔 4개였는데 지금은
5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새로운 짝꿍수 1개가 1007회 당첨번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끌림수, 네, 이번에 짝꿍수, 네, 요원들 유심히 봅니다. 자, 그리고요, 맨사 뒤집기 전략. 자, 맨사 짝꿍수 요원들에서, 네, 1007회도 짝꿍수 요원들, 짝꿍수 3개에서 당첨번호, 보너스 번호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건 뭐라고요? 짝꿍수. 우리가 믿을 건 뭐라고요? 짝꿍수 요원들의 콜라보입니다. 자, 그래요. 잡히는 수가 있으면, 네, 한두 개, 두세 개 콜라보 해보는데, 단 여기서 거울수로도 콜라보를 해본다는 거,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에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눈치 게임입니다. 네, 1007회 멸 번호 때 체크합니다. 30번 때, 40번 때 멸했고요. 1006회 체크합니다. 20번 때, 40번 때 멸했고요. 1005회 체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 30번 때, 40번 때가 멸했는데 자 최근 3회차가 이런 추세를 보인다는 건 네,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 내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서 그렇죠. 잘 보시면서 30번 때와 40번 때에 꼭 번호대가 안 나오더라도 한두 개, 두 개, 네. 자 그리고 번호대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지 일단은 경우에서 분산 투자로 체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봅니다. 자, 맨사 노트의 핵심은요.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입니다. 네, 1007회 11번, 10번대, 1006회 37번, 30번대, 1005회 18번, 10번대, 1004회 37번, 30번대, 1003회 39번, 30번대, 1002회 6회차 25번.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네, 단번대가 멸했고 40번대가 멸했습니다. 네, 테스팅 회차 1001회 12번, 10번대, 1000회 19번, 10번대 여기까지 보더라도 단번대와 40번대가 네, 1009회 1008회 자 나름대로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끝물에 적용되길 진심으로 네, 바라보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요. 물론 보너스 번호의 패턴과 흐름도 네,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가 믿을 건 뭐다? 네, 맞습니다. 맨사 우선순위 1포인트, 맨사 우선순위 2포인트. 자, 우리가 로또 1회부터 지금까지 네, 가장 강력한 당첨번호 찾는 패턴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맨사 우선순위 1포인트, 맨사 우선순위 2포인트 안에 교집합 시그널 당첨번호 6개 매주 매회차 50분의 1 안에서 다 잡히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우리 패밀리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지 생존하고 상박합니다. 자 1008회부터 자 이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적용회차 1007회부터 1002회 6회차 그리고 테스팅회차 1001회 1000회 자 요거 잘 체크하면서 여기에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 짝꿍수들 그들의 거울수의 짝꿍수들 보는 게 맨사 우선순위 1포인트고요. 자 맨사 우선순위 2포인트는 네 그렇죠.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의 양옆 이웃수와 거울수의 양옆 이웃수, 그들의 짝꿍수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눈에 많이 잡히는 숫자들을 위주로 네, 한 줄로 세우는 최종 수조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2-3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아까 체크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1008회 짝수의 차이입니다. 1006회, 1004회, 1002회 그리고 로또의 역사적인 회차 1000회가 어떤 식으로든 1008회에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08회 당첨번호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맨사 데자뷰 회차 지금부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데자뷰 회차는요 982회부터 봅니다.
44번, 7번, 21번, 5번, 13번, 20번, 보너스 번호 33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72회 볼까요? 37번, 17번, 39번, 23번, 3번, 6번, 보너스 번호 2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62회 볼까요? 34번, 28번, 43번, 1번, 31번, 18번, 보너스 번호 40번 순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 짝수의 차를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요. 장기 미추련수 장미수 끝물이 홀수의 차보다 네, 많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장기 미추련수 장미수 끝물은 홀수의 차가 아니라 짝수의 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강한데 1008회 그리고 1010회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수요특집 목요특집 방송 다시 보기로 체크하지만 금요특집만큼은 꼭꼭꼭 네,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꼭 1008회 로또 장박하시길 완전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고요. 아,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아, 멘사 노트 6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짝꿍수 완전체 20개가 추가 보강됐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거든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멘사노트 6탄 필요하신 분들께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멘사노트는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08회가 이제 우리를 기다립니다. 네, 1008회 짝수의 차입니다. 네, 매일 밤 우리는 멘사 스터디를 통해서 이 당첨번호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전의 그날 토요일이 다가옵니다. 네, 이번 주 3월 26일 음력 2월 24일 토요일.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내가 최종 수조합했던 방식이나 스타일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바꿔 바꿔 모두 다 바꿔. 자, 지금까지 1등 못하셨다면 상방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네, 우리 멘사 우선순위 1포인트 멘사 우선순위 2포인트를 일단 적으세요. 나만의 노트가 됐던 A4 용지가 됐던 네, 적으시라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잡히는 숫자들을요 그렇죠, 당첨번호로 네, 잘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원수만 보인다고 원수로만 체크하지 마시고, 자, 이 원수가 보인다, 아, 요거 나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수의 거울수까지도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복불복 자동은요 네, 맞아요. 조상님이 도와주시거나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그거 어렵습니다. 네, 명당 자리에서 아무리 로또 사보세요, 로또 1등 당첨되나 아니거든요. 자, 내 지혜와 열정과 네, 그리고요 속도와 방향성 중에서 방향성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멘사 노트 멘사 스터디는요 일단은 로또 복권의 알고리즘을 꿰뚫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 보세요. 로또 짝꿍수, 자, 요 멘사 노트만의 짝꿍수 한두 개 두세 개만 콜라보했을 뿐인데 당첨번호 6개 매주 매회차 잘 잡히고 있습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자, 짝꿍수를 두 개 세 개 콜라보 하시면서 네, 그들의 거울수 네, 원수를 갖고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한번 그렇게도 도전해 보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멸 번호 때 이거는요
당첨번호의 확률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번호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40번대와 단번대 그냥 꾸준히 한 30% 50%를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래요, 이거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 놈만 패는 아니지만, 네, 패를 잡고 가야 됩니다. 끌려가지 말고요. 우리 맨사 패밀리분들은요, 로또 복권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노트, 언제까지나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매일 밤 의리로서 함께 하잖아요. 빨리 상박해서 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갑시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